진짜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라인의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지 입고 나올 때마다 약간 진짜 고급미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장하는 순간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조트 룩으로 입기 정말 예쁠 것 같아요라고 열정원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이 아이는 딱 리조트 룩으로 뭘 들어도, 라탄팩, 어떤 란타팩을 맞아. 들어도 리조트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는 룩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는 좀 지금 네. 약간 오늘 키장녀분들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약간 저희 마지막 착장이 좀 네. 키장녀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짧은 블라우스 제품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 저도 한 키장녀로서, 또 엄청 키장녀는 아니지만, 키장녀 대표로서, 네. 딘데 라이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은 총장이 150cm로 엄청 맥시한 기장감이에요. 근데 약간 휴양지 룩에서 약간 난 맥시한 원피스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160대 초반이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 네. 저는 이거 하나 구매하면요, 미니 기장감으로 자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약간 좀 영한 스타일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네. 트렌디하고 힙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선글라스도 착용을 하고 왔는데, 살짝 아쉬운 게, 그냥 조금 더 살짝 기장을 수선해서 미니 느낌으로 입어도 이 고급스러운 원단의 느낌은 가져가면서, 네. 약간 키장녀분들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은은하게 광택감이 맞아요. 느껴져가지고 햇살 받을 때나 조명 받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길게 맥시한 기장감을 좀 드레시한 무드로 즐겨보시다가 지영님 말씀처럼 정말 나중에는 커트해가지고 좀더 어, 맞아요. 발랄하고 영한 느낌으로 같이 입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제가 생각이 신발을 이렇게 드네요. 예쁘게 핑크 색깔 입고 네.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쁘게 한번 잡으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예쁜 플라워 패턴이 전체적으로 360도 다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맞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맞아요. 어깨선부터 떨어지는 지금. 이 핀턱 셔링이 진짜 좀 볼륨감도 살아 있어 보이고 랩으로 입으니까 또 맞아. 편하잖아요. 랩으로 입으니까 이거는 사이즈 구애 없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고, 자른 원단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원단 자르고 그 원단 버리지 마세요. 요즘 스카프로도 활용이 예쁜 원피스 때문에 저는 이 자른 원단 스카프 모양처럼 다시 재단을 해가지고 네. 어깨에 걸쳐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맞아요. 있겠네요. 네. 저도 되게 다양한 원단을 자르고 예쁜 원단 부분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원단을 아. 활용하는 방법은 원단을 스카프로 만들면 됩니다. 야, 또 요런 꿀팁까지도 맞아요.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네. 나만의 스카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스카프까지. 이렇게 좀 커팅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팁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고, 요 아이는 랩 원피스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원 사이즈입니다. 요 스트랩으로 허리에 맞게끔 웨이스트 라인 사이즈 조절하시면서 입어보시면 되고, 가격대는 234,60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린 컬러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라고 네. 해주셨는데, 핑크 컬러도 한번 앞에서 보여드리고, 그린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린 컬러는 이런 그린 컬러 톤입니다. 선글라스는 이렇게 약간 핑크 컬러 톤으로 약간 원단 톤에 맞춰드렸거든요. 약간 이러면은 약간 휴양지에서 멋스럽게 조식 먹으러 가는 룩. 완벽하죠. 이런 룩 느낌으로도 활용 가능하세요. 또 어머, 어머, 어머. 가장 좋은 이렇게 포켓까지 있다는 점. 이 그쵸. 원단의 광택감을 한번 느껴보시고, 제가 왜이 자른 원단으로 스카프 만들 거요 했던 이유가, 원단이 너무 좋아서 이 원단은 진짜 네. 버리기 아까운 원단입니다. 맞습니다. 핑크 컬러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살짝만 컬러감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이렇게 네 가까이서만 보여드리고 은하님과 함께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누님, 이번엔 약간 여신님이 되셨어요. 네, 이게 아, 또 그죠. 주얼리랑 액세서리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다 보니까 확 드레스업이 됐어요. 그죠. 이거 네. 풀사이즈 맞습니다. 원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건데, 이 착용법이 랩원피스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팔을 놓고 입어서, 요렇게 묶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즈 좀 구애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라인인데, 너무 우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딱 피팅되게 맞춰가지고 딱 입은 듯한 느낌이 나죠. 맞아요. 랩원피스인데도 맞아요. 이렇게 좀 맵시가 나오게끔, 좀 멋스러운 핏감 잘 잡는 거. 저는 딘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반팔 버전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워낙 큰 사랑을 주셨고 또 작년에 저희 바캉스 룩, 리조트 룩에서 거의 1위를 다퉜던 라인이 패턴감 다르게 딱 이렇게 슬리브리스에 요런 그쵸, 맥시한 그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요런 우아한 거, 고급스러운 거를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기 있었던 두 가지 라인을 패턴 가져오고 이렇게 팔을 슬리브리스로 딱더 시원하게 열어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바캉스 룩으로 보여드린 플라워 랩 원피스입니다.
슬립을 쓰지 마. 이거는 숄더에 패드가 있고 좀 와이드하게 나와 있어서 팔뚝살 때문에 나는 슬립을 쓰나 홀터넥 절대 못 입어야 하셨던 분들 요거는 살짝 커버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 팔뚝살이 숨어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같이 도전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234,6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20만 원대인데 얘는 입어보시면 입어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 고급스럽다 그거 어디서 샀냐 어디 거냐 그런 칭찬을 들으시다 보면 23만 원 진짜 이거 돈값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 확실한 좀 퀄리티로 좀 자부심으로 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여름에 저희가 플라워 원피스는 하나는 꼭 새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한끗 차이로 그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받아보시고 입어보시면 나 진짜 이 원피스 하나는 잘 샀다라는 생각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와, 심지어 또 이것도 네. 저희 내일 바로 배송이 나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배송 원하셨던 분들 이런 거. 그래서 아까 1번 원피스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1번은 맞아요. 약간 네. 자유로움. 해변에 거니는 자유로움, 그죠? 그쵸? 맨발에 그냥 모래 이렇게 흐드리면서 걷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너무 우아해요. 아~ 그 우아한 무드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되게 능력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은 되게 우아한 수영복 위에다가 가볍게 걸치기 좋은 로브잖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왜냐면 랩 원피스다 보니까 그냥 로브로도 괜찮으시겠죠? 맞습니다. 아하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원단이 고급진 비치룩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서 가볍게 보고 이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잘 보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또 보여드리잖아요. 원단감이라든지 착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좀 정말 잘 구매한 한벌 있으시면 여름 걱정 없으시거든요. 그죠. 네. 요거 착용하는 방법 혹시 보여드렸나요? 아직 안 보여드려요.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행거에 걸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또 랩 원피스인데 지금 저희가 착용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풀러서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넣고 양쪽을 입는 겁니다. 입으시면서 그죠? 입으시면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형태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양쪽에 팔을 넣고 넣어주시고 넣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스트랩을 안쪽에 홀이 있습니다. 네. 입는 방법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쪽 스트랩이랑 다시 만나게 묶으시면 되는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너무 편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오픈해서 입는 거라 요렇게 입는 랩 원피스 형태이기 때문에 수영복 위에도 로브처럼도 입으실 수 있고 입을 때 편해요. 그죠? 어디 맞아요. 나가자 했을 때 그냥 스르륵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요렇게 입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입으시는 때도 진짜 이건 잘 샀다. 요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거 사이즈는 사실 랩 스타일이어가지고 얘도 좀 구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77까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나 또 자세한 사이즈는 저희 단면을 재놓은 상세 페이지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대신 걱정하실 건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넓어졌었을 때 이렇게 트임이 너무 걱정되지 않을까 하실 텐데 안쪽에 제가 한번 트임을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안쪽까지 원단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야 지금 트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단이 벌어질 걱정은 생각보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의 레버원피스는 바람 한번 불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얘는 진짜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오픈을 해도 사실 오픈을 해도 그죠?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싹 많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을 아끼지 않은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부에 닿는 터치감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어깨에 가벼운 이 숄더 패드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자태가 되게 우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노바디님께서 빨리 받고 싶어요 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희 구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구매 이벤트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구매 인증과 함께 구매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구매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광택이 네. 민트에서 조금 더 잘 보이나요? 그러네요. 광택이.
약간 이런 광택감. 그러니까 광택도 사실 너무 번뜩거리면 고급스럽지가 않거든요. 은은한 광택감이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은은한 거예요. 이제 실크 같은 광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어요. 우리가 옷을 사면 그러니까 뭘 주문을 하면 항상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요. 이 옷은 그냥 단지 빠른 배송이 아니라 그냥 정말 멋진 곳에 가 있을 내 모습이 상상이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내일 바로 보내드린다는 거. 내일 출발하면 아마 바로 다음 날쯤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플라워 랩 원피스 핑크 컬러, 민트 컬러 원 사이즈로 사이즈 구애 없이 이렇게 묶으시는 이렇게 로브처럼 착용하실 랩 원피스라서 사이즈 걱정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헤라님 걸어오는 모습 보면서 세 번째 착장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 걷는 느낌이 이게 맥시한 드레스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예쁘죠. 핑크 컬러도 좀 잘 보셨고 이제 민트 컬러 들어가면 못 보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민트는 조금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은 컬러감에서 주는 그 발랄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민트 컬러가. 그래서 핑크와 민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 작전 또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좀 가까이에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89번의 플라워 랩 원피스입니다. 핑크, 민트 두 가지 컬러 있고요. 원 사이즈로 사이즈 걱정 없이 공식적으로는 66 까지 제안 드립니다만 단면 한번 살펴보시고 77이신 분들도 구매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 컬러 착용한 모습 169에 평소 5 사이즈 착용하는 제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홀터넥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우아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키한 핑크 컬러에다가 거기다가 랩 원피스가 주니 이런 우아함 거기에 지금 상의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볼륨감 여기서 오는 또 우아함이 있죠. 거기에 플라워 패턴까지 제가 생각한 섬세함과 우아함이 다 들어가 있는 라인인데 20만원대, 23만원대 그죠? 저희가 이거 반팔 있는 버전으로 작년에 보여드렸을 때 가격 더 높았어요. 근데 슬리브리스로 조금 그래도 가격 낮추어서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고 슬리브리스지만 숄더 지금 어깨보다 확실히 많이 덮어주고 있어서 이렇게 가장 두꺼운 부분을 살짝 가려주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착용해 보실 거고 패드가 있습니다. 1cm 조금 안 되는 정도, 1cm 정도의 패드로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셔링 져서 내려오니 여기서 오는 이런 볼륨감, 우아함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허리는 내 몸에 맞춰서 타이트닝 해주실 수 있게끔 스트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사고 싶죠. 아니 스커트 얼마나 우아해요.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또 드레스 같네요. 원단이 제가 양옆으로 들어올려도 트임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건 이게 랩 원피스인데 원단을 진짜 충분히 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야 이제 원단이 끝나고 있거든요. 진짜 원단을 충분히 들여서 걷다가 어머 막 벌어져서 어머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끝단이 여기, 안쪽 끝단이 여기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들쳐진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는 원단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패턴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예술 작품이고요.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진짜 밝은 고급스러운 이런 핑크 실키한 원단에다가 플라워가 들어가는데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그림이지만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이지만 너무 그 섬세함이 그림으로 낼 수 있는 이런 터치감이나 이런 섬세함들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 레드 핑크가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하면서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린 컬러까지 좀 주어서 좀 시원하고 푸릇푸릇한 느낌까지 좀 같이 가져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스커트 기장감 150cm로 맥시하지만 오히려 맥시해서 더 좋은 라인이고요. 그리고 양옆에 포켓 있는 것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뱅글 포인트 같이 추천드리고 오늘 구매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런 링도 오늘 이건 전원에게 드리니까 같이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